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. 같은 아파트 다른 건물의 고층부도 처지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.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자, 김태형 기자, 천장이 처진 또 다른 아파트는 어디에 있습니까? 네, 무너진 201동과 같은 39층짜리 203동입니다. 바로 저 대각선에 있는 저 건물인데요. 이 사고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조사위원회는 이 콘크리트가 타설된 꼭대기층 천장 부분이 아래로 좀 처져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. 혹시 만약에 201동처럼 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요. 일단 국토교통부와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 붕괴 가능성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처짐 현상이 있는 건 맞는데 정밀 측정을 하고 보강을 하면 무너질 위험은 없다는 설명입니다.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해당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네, 오늘 수색에서 또 다른 실종자가 발견됐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이 무너진 201동 건물 28층 2호 라인에서 이 세 번째 실종자의 이 신체 일부가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제 27층에서 발견된 실종자를 구조하려고 28층에 있는 콘크리트를 치우다가 발견을 한 겁니다. 이들 두 사람의 신원도 일부 나왔습니다. 이 사고 당시 28층과 29층에서 설비와 벽돌 쌓기를 했던 남성입니다. 안타깝게도 생존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신원까지 확인은 됐지만 수습은 쉽지 않습니다. 이 콘크리트와 철근이 겹겹이 쌓여 있고 또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 바닥에 균열이 생겨 중장비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결국 손으로 하나하나 걷어내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.